내가 왜 무당이 돼야 되는지 그 인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 몸에 대신을 받았다면 제가 몸이 이렇게 안 아프겠지. 당연하지. 그리고 힘차지. 용기 나지. 제작진한테 듣기로는 뭐 신당을 모셨더라고 들었는데. 법당은 이제 불사 단지 해놓고 이제 꽃 세게 올리고 이제 소복당식으로 있습니다. 이유가? 신을 찾았어? 잘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오신 분은 많고 막 이래 그런데. 본인이 다 전시대 했잖아 본인이. 네가 지금 서씨 가정에 시집 온 지가 언제고? 서씨 가정에 시집을 와서 자식을 놓고 그 전부터도 이 가정에 서씨 가정에 시집 오기 전부터도 예감 빠르고 직감 빠르고 꿈의 선몽 빠르고 내가 원치 않는데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다 느끼고 다 판단 내고 살지 않았나. 근데 이게 영적인 건지 무속적인 건지 절 들자 알게 됐고 그러나 네 고집에 내가 왜 뭐 때문에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지 내가 왜 신기가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무당이 돼야 되는지 그 인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으면 이겨봐야지 하고 개기고 네 고집에 네 아망에 괜찮을 거야 하고 가다 보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나이 들면서 서서히 꿈봉사를 꾸다 보니 향냄새가 좋고 네 고집에 기후생의 5월 20일 이 고집에 어떤 사람한테 고개 숙이기 힘들다. 그래서 네가 부처님 찾아간 거 아니야? 맞잖아. 무당 위에 스님이라고 생각했잖아 네가. 네 맞아. 그때 당시에 스님이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권씨 가정에는 불사를 했던 할머니도 계시고 절에 기일을 했던 할아버지도 계시고. 네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정확하게 어느 친간지 외에까지 제가 아직 판단 못 냈습니다. 그래 권씨 가정에 주력도 있고 권씨 가정에서 외가 불이에도 절에다 기일을 했던 할아버지가 있다 보니 스님 아닌 스님이 계시고 위하던 불사 위하던 직관 땅 토지 배산임수 집 짓는 성주 이런 걸 토지 이런 것들을 다 봤던 할아버지가 계시다 보니 외손녀도 손녀라 친손녀도 손녀라 서씨 가정 시집 간 거는 모르겠고 내가 그런 깊은 줄이 있다 보니 너한테 가게 되었다. 그래서 네가 신인가 뭔가 아니면 부처님한테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하다 보니 그쪽에 할아버지 쪽에서 그런 줄이 있다라는 걸 감흥으로 기운으로 받아서 네가 알고는 있다. 근데 지금 누구를 앉아 있는데? 네 몸주 대신도 판단 못 내는데 몸주에서 써들어 들어오는 신장이 들어오든 장군이 들어오든 대감이 들어오든 무슨 상관이고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 안 들어왔는데 어? 삼촌 같은 분, 고모 같은 분들이 들어오면 많어. 대감이 들어온들 뭘 하며 신장이 들어온들 뭘 하냐고. 네 몸주 대신이 자리 자정을 못했는데 이분이 모시고 올 때 그냥 오셨겠나. 남 대신 여 대신 다 동참해서 왔다. 따로 부르고 청할 일이 없다. 대감도 대신도 지금은 그 대신 할머니가 너한테 몸주 직성이다 이 말이다. 증조모 할매도 아니고 이 할머니가 17살 때부터 20살 이쪽 저쪽부터 앉아서 천기를 보고 니한테 말문과 도수를 다 줬다고 서절로 니가 아 이런 분이 왔다 이런 분이 왔다 니 입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 근데 그거를 가로막는 행위를 절에 가서 하고 어? 그거를 조상가리라 하고 그것을 신가리라 하고 신명불이 찾기라 해서 네가 다 조져먹은 거라. 왜 그런 거 하지 않았어도 니한테 맑고 깨끗하게 아가 알아보라고 줬었는데 그걸 이 무당이 씹어버리고 저 무당이 씹어버리고 어 저 법사가 씹어버리고 저 중이 흔들어버렸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옷깃에 맞게끔 증조할매 왔다. 김씨 할매 왔다. 외조부리 왔다. 친가부리 왔다. 해가면서 너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입 막은 지가 오래됐다. 그래서
그 성수 대신이 뜬 대신이 되어서 오도 가도 안 하고 위에서 쳐다만 보고 계신다. 또 한 번씩 내 앉을 자리가 어디냐 그렇게 물고 울음 주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 선생님 그 풀이를 해주신 게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 이게 오른가리가 됐겠나. 진짜 몸에 대신을 받았다면 제가 몸이 이렇게 안 아프겠지. 당연하지. 그리고 힘 차지. 용기 나지. 앉아서 천리 보지. 왜 예감으로 육감으로 직감으로 출라왕래를 하고 오장육부 육천마디 혈기마다 다 열어준 신이었는데 그걸 개념에 맞출라 하고 그들에 맞추려고 했었고 그 구판에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조져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 서시가정의 주인공 공사 권시명당에 네 몸주 대신 내가 왔노라 있었노라 어? 이분을 잘 찾아서 열두 대신 열두 천왕 내가 문을 열고 말문 대신 내가 되고 글문 대신 내가 되고 도술 대신 내가 되고 불릴 대신 내가 되어 너한테 운치가 언젠데 이제는 엎어버리고 접어버린다. 너를 폴더처럼 딱 접어서 누파나야 네가 응? 귀신 주장 노릇을 안 하고 조상 잡신 노릇을 안 하고 그래서 서서히 명기가 잃어가니 판단이 안 난다 본인이. 그래서 신당에 앉아있는 분 가리 잡아서 다 내모실 분은 내모시고 네 신명 똑바로 찾아. 오죽 답답하면 대신 할머니가 선생님을 꿈에 선몽을 해가 보냈겠노. 거의 10명의 손님이 오면 8명이 꿈꾸고 온다. 내한테는 내 모습을 내가 밤마다 너희들 꿈에 다닌다고. 야 바쁜갑다 나도. 그래서 늘 피곤한갑다. 그러니 서시가정 권시명당에는 너한테 들어오는 이 벼락 대신 불림 대신 열두 대신 그리고 권시가정의 성수 대신 이 주력 잘 잡아란다. 그리고 서시가정의 제석불사 용궁불사 이 할머니하고 합의수위를 잘 하면 제자 네가 앞으로 불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동자에게 굉장히 똑똑하거든. 그래서 이 동자하고 할머니 말씀에 너는 산다. 그리고 서시가정의 주인공 공사 할머니 말씀에 서시가정 잘 되고 많은 신들이 필요가 없다. 나는 답은 다 줬다. 그 답은 이모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번 사례자는 신당을 좀 차리고 있은 지가 잽 된 사례자인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천신의 제자라서 20살 이적 저쪽부터 말문이 다 터지고 천기가 다 터졌는데 이것을 잘 판단내지 못하다 보니 절에 가서 어느 정도 명기를 잘라버리고 무당한테 가서 어느 정도 명기를 잘라버리고 조상신을 지금 모시고 신당을 메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근데 몸은 점점점 아파가고 집안은 점점점 안 되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리가 상위권 1%의 신입니다. 허나 따르게 찾아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뱉은 말을 선생들이 다 아니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찾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찾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안 한 야생 스타일의 신인데 이것을 길들여가서 조상신으로 신당을 메어서 앉아있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꿈에 선몽을 많이 놓고 자기가 기도를 했을 때 스님한테 가발하고 얘기를 하고 그 몸주 대신해서 인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본줄에서 시준줄에서 오는 주인공 공사를 찾고 자기 몸주 대신 찾고 동자 찾으면 여기는 상당히 잘 불리는 그런 신입니다. 헌데 제자가 깨우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몸주 대신과 자기 주인공 공사 그 다음에 불릴 동자 이게 이제 몸으로 접을 해서 입으로 화답을 받고 그 다음 이분에서 불릴 도술인지 업양 도술인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방 가정 가사를 편안하게 할지에 대한 판단도 나야 된다고 봅니다. 신이 온다고 무조건 불리는 건 아니거든요. 제자이긴 하나 뭐 육군으로 불릴 것인지 해군으로 점주할 것인지 공군으로 닦아갈 것인지가 정해져야 이 제자가 그 연기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 지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일이 편치가 않았고 몸도 여전히 아픈 그 증상은 그대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또 꿈으로 소몽으로 오신 또 조현우 선생님 편에 이렇게 오늘 무료 점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그 구체적인 그 답은 신명 쪽으로든 그쪽은 답은 정확하게 주신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 웃음 좋으니까 웃음이 이렇게 자꾸 납니다.
앞으로 좀 미래 남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